차박을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그렇죠. 캠핑카를 꾸미기 힘들고 네네. 그런 분들이 이런 세트 많이 찾거든요. 네, 저희가 다 키트화 시켜놨고요. 네. 뭐 간단하고 그냥 쓰시기 편하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출장 설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국이요? 네, 전국 다 가능하십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도 원하시면 갑니다. 보시면 저게 인형인데요. 강아지. 아, 강아지 애견 하우스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아, 좋네. 예.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충남 금산에 있는 위드모빌 캠핑카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차박 스타렉스 차박 키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월드 특장 그 차박 키트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회사보다 여기 가서 원조긴 합니다. 예, 최초로 차박 키트를 생산 판매했던 회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월드 특장 소개했고 이번에 또 이쪽에서도 연락 주셔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주는 게 더 맞는 거라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이 다 판단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비용을 받거나 이렇게 촬영하진 않습니다. 캠핑 제국은 일단 다 무료로 촬영을 하는 것 때문에 따로 유료 광고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수수료나 이런 거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정말 좋은 제품이 있는 회사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 차박 키트가 요즘에 워낙 좀 인기가 많습니다. 차박이 좀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조 차박 키트인 위드모빌에서는 어떻게 생산하고 판매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꽤 좀 역사가 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차들도 다 개조하시고 그리고 카라반들도 이렇게 판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위드모빌입니다. 충남 금산에 있는 자 대표님께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드모빌. 네. 네. 드디어 제가 방문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월드 특장 그 회사에서 이제 키사 키트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네, 네. 또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게 제 목표라서 네. 한번 또 방문했거든요. 네네. 네. 자 요겁니다. 네네. 네. 그죠? 네. 이게 지금 차박 키트는 대표님이 원조죠? 그렇죠. 네, 뭐 오래전에 했습니다. 네.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네, 먼저 해서 네.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네, 네. 자,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데 이거는 5벤인가요? 3벤인가요? 5벤입니다, 얘는 5벤. 5벤으로 네, 5벤에 맞는 건데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어떤 네. 제품입니까? 5벤에 이제 차박 키트고요. 네. 소비자가 직접 이제 조립해서 네.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뭐 인터넷 판매도 가능하고 예, 오시면 저희가 설치도 해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차박 하실 수 있는 그런 침상입니다. 자 앞에서 볼까요? 네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이쪽 와보시죠. 네. 자 이게 지금 오벤 네. 화물벤인데 네. 자 워낙에 지금 요즘에 네. 수요가 많아요. 이게 지금 스트레스 가지고 계신 분들 중고나 뭐 제가 알려주신 분들이 지금 화물벤일 경우에 차박을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맞죠. 캠핑카를 꾸미기 힘들고 네네. 그런 분들이 이런 세트 많이 찾거든요. 네. 자, 그럼 위드모빌에서 만든 원조 차박 키트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자작나무를 사용했고요. 네. 재료는 자작나무를 사용했고 유광 코팅이 된 제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했고 이 자작나무는 아시다시피 그 휘미 없고 단단해서 네. 쓰시기에 뭐 침상으로 충분히 뭐 좋으실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요거는 지금 앞에 네. 따로 싱크 부분인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걸? 요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앞쪽에 그 뭐 싱크대 겸 조리대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차박 키트에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네. 뭐 이쪽 아랫부분에 네. 이제 그 수납할 수 있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네. 저쪽 부분은 이제 싱크대로 사용하실 경우에 네. 자작하실 때 네. 밑에 물통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고 네. 이쪽은 이제 포타포티 대부분 좀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네, 한번 올라가서 네.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네. 열고 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조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뭐 이렇게 열으셔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물통 같은 거 넣으시고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쪽에 그 개수대 네. 타공까지도 해드립니다.
아, 싱크볼로 갖고. 네, 싱크볼을 뭐 사이즈로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 NC로 다 타공을 하기 때문에 네. 타공해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네. 여기 물통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개수대 넣으시고 한 20리터 물통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리터 두 개 들어갑니다. 네, 타공까지 네. 가능하다. 네, 타공까지도 원하시면 해드리고 네, 여기는 이쪽 수납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포터포티 지금 뭐 수납은 안 돼 있는데 아, 네. 이동식 변기? 네, 이동식 변기가 네. 네, 들어가게끔 저희가 사이즈를 조정해놨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앉아서 간단한 조리도 할 수 있게끔 네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앞에 세트고 요게 지금 요 뒤에 침산 세트와 하나의 세트죠? 예, 요게 이제 키트고요. 얘는 이제 뭐 3벤, 5벤, 11인승, 12인승 뭐 다 가능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다 키트화 시켜놨고요. 예. 뭐 단단하고 그냥 네. 쓰시기 편하고 그렇게 네. 뭐 만들어놨습니다. 앞에 요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확장. 아, 누웠을 때? 예, 보시면은 이제 양쪽 두 개를 펴놓으시면은 네. 아, 예, 이쪽이 뭐 1m 85 정도 나옵니다. 한번 좀 지금 시범을 보여주시죠. 아,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네. 네. 자, 저는 제가 이쪽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키가 180 넘는 것 같은데? 아니, 180입니다. 180. 아, 180. 네, 180인데, 아. 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뭐, 옆에 이렇게 누우시면, 네. 뭐, 애기까지도 한 명, 예, 주무실 수 있게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키가 보시면. 네. 요게 지금 요게 한 세트인데 앞에 네. 요 선반이랑 네. 싱크볼 넣을 수 있는 선반이랑 요 차박 침상 키트까지 세트인데 네. 요거는 얼마에 판매하시나요? 요게 아, 요즘 가격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네. 또 요즘 비싼 제품들을 좀 선호를 안 하셔서 저희가 싸게 좀 했는데 그냥 이거 다 포함하고 구조변형까지 다 해서 저희가 99만원에 99만원? 예, 네, 그렇게 그냥 구조변형까지 포함해서요? 아, 구조변형 포함해드리겠습니다. 아, 99만원에 네, 판매를 네, 하시고 네.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예. 보시면 아, 다 이게 지금 나무 소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러시아산 최고급 그 자재입니다. 자작나무 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이 네. 차량과 딱 결속이 돼갖고 네. 잡소리나 이렇게 안 나거든요. 아, 안 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좀 가공하셨나요? 저희 보시면 이제 열어서 보시면은 이쪽이나 뭐 이쪽 부분에 딱 맞게 NC로 재단을 했고요. 네. 침상하고 네. 이 바닥하고 딱 그 맞게 저희가 이제 그 체결을 해드립니다. 한번 흔들어 봐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차가 흔들리지, 이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네. 흔들리고. 여기 지금 네. 뒤에 보면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좀 청소가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긴 짐 넣으실 수 있게 이쪽은 해놨고요. 네. 네. 여기도 위로 열려. 아. 네, 이렇게 해놓으실 수 있고. 이쪽은 이제 배터리 같은 거 이제 원하시는 이제 자작하시는 고객님들 때문에 네. 반 나눠놨습니다, 여기는. 아. 저쪽 앞쪽 부분에 배터리 수납하시고, 아. 뒤쪽은 짐 수납하시고. 아. 네. 여기 아마 지금 이제 말 찾으신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말 찾아요, 그죠? 네. 낚시하시는 수납 공간 때문에. 맞아요. 여기 낚싯대 막 다 들어가고. 네, 긴 거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 뭐 캐노피도 들어갑니다, 이쪽에. 그렇죠. 네. 들어가서 이렇게 네. 설치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밥상 저희가 만들어드려서, 네, 요걸 좀.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가면 구조변경이 들어갈 수 있죠?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변경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두 분 앉으셔서, 네, 하시면 됩니다. 99만원에 요 세트를 다 제작해 주시는데, 요게 네. 배송이 되죠? 요게 그 분리돼서 네. 배송이 됩니다. 배송이 네. 되고, 또 하나 서비스를 하신다는 게 있던데? 저희가 그리고 요게 좀 뭐 먼 거리서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출장 설치를 한번 뭐 하려고 합니다. 전국이요? 네, 전국 다 가능하십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도 원하시면 갑니다. 아, 네. 그럼 네. 출장 설치를 해주신다면은 네. 직접 조립할 필요 없이 그렇죠. 고객이 계시면 네. 팀이 가서 네.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추가 비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 쪽에 차를 입고 시켜주셔서 설치를 하셔도 네. 저희가 이제
뭐 시트 걷어내고 조립해서 안착해드리는 비용을 한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네. 예, 뭐 따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출장비라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하는데 저희가 뭐 저희 여러 가지 입장 고려해서 한 10km당 8,000원씩 아 거리에 예, 따라서 예,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km에 8,000원이면 네. 1km에 800원이네요. 아 예, 1km 100km 정도 거리에 있으면 네. 한 8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한 1,000원 좀 위쪽 그쪽 한 100km 정도 되면 한 8만 원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깔끔하게 다 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럼, 고객님은 댁에서 키만 주시면 네, 다 시공해드리고. 그러면 설치비는 얼마예요? 가서 설치비는? 설치비도 20만 원입니다. 설치비 네. 20만 원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네, 킬로미터당 네. 800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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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죠. 그럼 이런 네. 이렇게 세트를 하나가 네 이렇게 세트 설치가 되는 건데 네, 99만 원 플러스 네. 이제 거리 비용 플러스 네. 설치비 2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네. 구조 변경까지 포함한 거죠. 구조 변경은 저희가 이제 승인 신청을 넣어서 네. 서류를 드리고 오면 고객님께서 그거는 그 가격에 다 포함됩니다. 네네 포함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보시면 여기 5벤입니다. 네. 3벤일 경우에 가격이 다르다시나요? 똑같습니다. 3벤도 동일하게 네, 11인승도 같고 뭐 네. 12인승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여기 지금 보통 화물벤 보면 요 키트 외에는 네. 요 주변 공간이 네.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엠보싱 처리가 되면 마감 처리가 돼 있어요. 고급스럽게. 네네네. 네. 요것도 이것도 뭐 가능은 하신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일하는 특성상 출장에서 요걸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네. 예, 차량 입고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예, 요 작업도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요건 비용이 얼마예요? 요거는 뭐 이제 뭐 리무진 시트 뭐 이게 조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천장만 하시면은 한 3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대략? 예, 대략 네. 그 정도 하시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오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저쪽 부분이 마감재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하시려면은 한 90 정도 뭐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아, 그건 상담해서 네, 그거는 추가로? 이제 추가로 하시면 되고. 아, 이것도 시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것만 해오면 좀 삭막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엠보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아, 예. 자, 뒤에서 볼게요. 다시 한번 네, 보시면.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창문까지도. 네. 요 창문이 아니죠. 이게 오벤이어서 아 창문이 맞구나. 아 창문은 맞는데 열리지는 않습니다. 아 열리지 않고 배는 열리진 않고 네, 배는 네. 창문이지만 이렇게 네. 마감 처리가 돼서 네. 네. 아 이렇게 네. 네. 이게 뭐 저렴해 보이거나 네. 싸 보이진 않아요. 아, 예. 마감 처리나 이런 게 리무진처럼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네. 별도 비용으로 대략 한 90만 원대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담을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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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오, 그냥 딱 캠핑카 느낌이 확 납니다. 잠은 뭐 편히 주무실 수 있죠. 그렇죠. 예, 여기에 뭐 예. 추가로 배터리를 얹거나 네. 뭐 그것도 가능합니까? 아,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원하시면 저희 쪽에 이제 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출장 가서도 다 해드립니다. 배터리 아. 설치나 태양광 설치 이런 것도 아. 다 해드립니다. 저희 기술진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 여기가 충남 금산이기 때문에 어쩌면 네. 도쿄의 중심부라서. 아, 예, 맞습니다. 네. 제주도까지도, 네. 제주도는 비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출장비가 좀 나오겠죠. 킬로미터 따지나요, 그럼?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또 상담을 통해서. 네, 상담을 네. 통해서. 도서 상담지. 네. 울릉도 이런 데는 네. 또. 맞습니다. 울릉도. 생각. 네, 원하시면 뭐 해드립니다.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만들 수가 있다. 네. 네. 담배, 오벤. 네. 있고 앞에 보니까 좀 네. 녀석 쪽. 네. 여기 리무진 시트예요? 아, 이건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 아,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마감 처리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추가 옵션. 네, 옵션으로 다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여기 리무진 네. 시트까지 네.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차가 좀 새 차면은 네. 이런 걸 좀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뭐 좀 오래된 차량들은 네, 이런 걸 좀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캠핑카 느낌이 약간 있는데. 자, 그렇게 되고 여기 네. 보시면 이제 저쪽에다 어링을 설치한다고. 네. 다 가능합니까? 아, 다 가능합니다. 아. 저희는 뭐 캠핑카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다 가능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캠핑카 사업하신 지 얼마 되셨죠? 사업은 제가 7년째 하고 있고요. 네. 네, 캠핑카 만든 지는 뭐 한 3, 4년 됐습니다. 아, 한 3년? 네, 네. 그렇죠. 여기다 어링까지 설치 가능하고. 네, 네. 뭐 사실 비용이 문제죠. 그렇죠. 불가능한 건 없죠. 네, 돈만 주시면 다 해드립니다. 네, 네 원하시는 거. 자, 이 회사는 네. 단순하게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가서 현장 설치까지, 출장 설치까지 네, 네. 가능하고 네. 아 나는 그냥 내가 받아서 조립할래. 네. 99만 원에 아, 예.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배송해서 직접 조리하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송이 갑니다. 아 이렇게 가요? 예. 예. 이게 지금 소포장에 한번 되고요. 네. 바깥에 이제 또 박스 포장에 한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택배로 배송이 됩니다. 구조 변경 그러면 본인이 직접 설치했을 경우에 구조 변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조 변경은 소비자 저희가 이제 서류를 같이 넣어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가셔서 네. 하시면 돼요. 그 소비자 금액이 포함돼서 99만 원인 거죠?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직접 조립하더라도 네. 그 서류를 배송해 드리니까 가지고 드리면 바로 네. 설치 바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네. 또 제품이 또 있어요. 하나가 아, 예, 예. 고급스럽거든요. 작업 중이신데 네. 자, 그 전에 우리 좀 볼게요. 네. 여기에 지금 목재 다 네, 들어와서 가공을 네. 하시는 건데 요건 네. 멀바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멀바우입니다. 요건 멀바우. 네. 요건 지금 그 거기 들어가면 네, 자작나무 자작나무 합판이고 지금 이제 엔씨로 다 따서 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다 마감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포장해서 드리는 거고 이제 차량을 입겨주시면 이거 조립해서 얹어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옆에 요차를 좀 소개해 주세요. 요거는 몇 개인가요? 요거는 승합 11인승인데요. 승합이죠? 네, 승합입니다. 이거는 어. 이제 보시다시피 내장재가 이제 붙어 있고요. 네. 네, 승합이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하고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요거는 중고차를 갖고 와도 네.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죠? 네네네, 이거 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풀세트로 냉장고, 네. 전자레인지 저기 저 보십시오. 네. 수전 있는 것 같은데? 네. 싱크가 볼까요? 네, 아, 네네. 여기 오시면 여기 전기까지 네, 여기 청수가 외부, 들어가고 네, 외부 샤워기도 들어가고 샤워기. 청수 들어가고 네. 이 청수 40리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아 40리터 통이야. 네. 마감이 다 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고 요 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위계지를 따로 장착을 안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물 여기서 뭐 하시면 여기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싱크볼 네,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네,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 같이? 네. 다 쓸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요거는 완벽한 차박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하니까 네. 저희 250A 인산철 배터리도 기본으로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가스레인지도 내장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아 원버너 예 원버너를 내장을 시켜놓고 요것도 아. 들어서 이 다리팔을 이쪽에 껴가지고 네. 테이블로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들어서 네, 바로 네, 네. 아 빠지나요 가격이? 네 빠집니다. 아 이렇게 빼서 네. 바로 얇은 테이블로 네 테이블로 얇은 쓸 수가 있다. 다 아. 다리만 4개 해주시면 어, 좋은 아이디어네. 네. 이렇게 해서 자 가격이 궁금합니다. 가격도 풀세트로 갔을 때 네. 저희가 지금 요거를 777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777만 원. 네, 인버터 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정연판 인버터 2kg 들어가 있고 250A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 뭐 기타 부분 다 들어가 있고 뭐 웬만한 차박을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또 이제 컨트롤 패널. 네, 컨트롤 패널 들어가 있고요. 네. 예, 매트까지 다 저희가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가격이 777만 원입니다. 아마 저렴한 금액이실 겁니다. 요거는 현장 설치 안 되죠. 요거는 입고 시켜주시면 입고 해제 예, 예. 만약에 이제 중고 예. 그러면 5벤 3벤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5벤 3벤 승합 예. 상관없어요? 예 스타렉스 전부 다 됩니다. 스타렉스 승합은 이제 여기 시트를 탈거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건 비용 들어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 비용 예, 안 받고 예, 다 그대로 저희가 나중에 다 찢어가지고 다 네. 처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예. 이게 입고되면은 제사까지 예. 얼마나 걸립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예약을 주시면 하루에 다 가능합니다. 하루요? 예. 예약만 하면? 네, 예약해 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봤던 네. 요거보다 네. 고급 버전인 거죠? 네, 좀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된 네. 거죠? 네. 전자레인지, 냉장고, 네, 배터리 다 들어가고. 그리고 요게 좀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저게 인형인데요. 강아지. 아, 강아지 애견 하우스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아, 좋게. 예, 강아지 집을. 네, 예, 강아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애견 요즘 많이 동반하고 다니시는데, 반려견. 네. 뭐, 그냥 이렇게 안고 다니시거나, 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원하시면 애견. 저희가 원래 이제 애견이 없으신 분들은 포타포티 보관함이 됩니다. 저 밑에가. 네. 이렇게 하시고요. 애견 있으시면, 기본 레일 자리에 저희가 네. 안전벨트를 세팅해놔가지고, 애견도 안전하게 이렇게. 아, 애견도 안전벨트 매요? 맵니다, 요즘에. 아, 원래 애견을 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거든요. 아, 예, 애견을 직접 반려견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네, 세트까지. 네. 어떻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700만 원대죠? 예, 700만 원대입니다. 700만 원대면, 그 전에 이렇게 나왔던 가격보다는 약간 그나마 조금 네, 저렴하다고 네. 제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말을 잘해야 돼요. 네. 저렴하다만 잘못했다가 아주 크게 좀
많은 말들이 나와서 판단은 네.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판단 네. 고객님들 하시면 되는데 아마 좀 저렴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전기 작업도 인산철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고 250A 들어가 있고 다르다 정연파 인버터 들어가 있고 주행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충남 금산에 있는 위드모빌 네. 아, 제가 지금 온다 하고 진짜 저번에 한번 네. 월드 특장에서 했던 네. 차박 세트 이후로 다시 한번 네. 소비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회사의 특장점은 현장 설치가 네. 출장 가서 가능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만 네. 왜냐하면 그 설치하러 또 조립 받으러 또 지방에서 올라오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또 서비스를 하신다는 네. 거니까 네. 그건 특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제품 자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원조기 때문에 원래 여기가 원래 자작나무가 좋은 겁니다. 자작나무로 네. 하시면 네. 가격도 그 정도로 해서 네. 된다. 그리고 네. 저기 앞에 싱크볼 뜰 수 있는 네. 타공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타공은 또 추가비용이 나오죠?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해드립니다. 아 그냥 네. 다 99만 원에 포함되는 네. 거예요? 네. 포함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싱크볼이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사이즈를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타공해서 네, 가져가서 출장 설치를 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마감 처리까지 네. 이렇게 엠보싱 마감 리무진처럼 네. 설치해 주는 것도 네. 네, 비용 한 90만 원대부터 네. 네. 네,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네. 자세한 가격은 요거 타공 엠보싱 같은 건 자세한 가격은 네. 상담을 좀 통해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이 제품도 캠핑 제목 사이트에 다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시고 모바일 휴대폰으로 봤을 때 바로 전화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냥 바로 전화하시면 대표님이 이제 상담 바로 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고 문자 남겨도 되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전화번호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위드모빌 네 이제 대신 요 차박 세트로 많이 또 승부를 거실 건가요? 아 예 저희가 요즘 뭐 이제 차박이 많이 선호하시니까 네. 예, 열심히 만들어서 네. 네. 뭐 품질도 그렇고 이제 뭐 만족하시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네. 위드모빌 많은 발전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